하참 나를자 걸침에 독한 낮은 약공을 하고 흙이 삼삼해 뛰어들어서 젖혀 이었을 때 백이 한칸 약공대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보강하는 건 차후 흙이 붙이는 뒷맛이 고약해서 좋지 않고 백은 있는 게더 낫습니다. 흙이 한칸뛸때 백이 하나 더 보강하는 건 발이 느리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간접 보강할 때 흙이 넘자는 활용을 할수 있는데요. 여기서 백은 연결을 보면서 젖혀야 하고 이때 흙이 곧바로 차단해서 싸우자고 하는 건이 자리가 급소라서 좋지 않습니다. 흙이 뻗을 때 베개 하나 밀어두고 씌우면 흙이 약간 곤란합니다. 그래서 백이 젖혔을 때 흙은 눈먹자 정도로 가볍게 활용하자고 하고 백은 호구치고 껴붙이는 게 최선의 대응인데 흙이 손을 돌리면 흙이 약간 이득인 진행입니다.